아니 우리가 적이 아니에요. 네네. 같이 컨텐츠를 예. 만들어간 동업자예요. 저 이상희 월드컵 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나의 선택을 방해하는 작자들이다. 자, 이상희 월드컵입니다. 달걀. 네. 달걀 좋아하나요? 아, 전 계란 좋아하죠. 근데 이제 노른자는 별로 안 좋아하고 뭐 삶면 그 삶았을 때. 흰자 좋아하나요? 어, 흰자 좋아하죠. 아 그래요? 네. 노른자가 또 고소한 게 있잖아. 그럼 오므라이스에 이렇게 그 노란 지단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말고 이제 생 달걀을 삶았을 때. 네. 삶은 달걀에서는 노른자보다는 흰자가 좋다. 그렇죠. 그럼 그 이제 달걀을 비릿하다고 느끼는 그 느낌이 아, 있는 건가? 있지. 아,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지. 그럼 날달걀은 별로 안 좋아하는군요. 아, 날달걀은 옛날에 먹었던 것 같은데 아, 지금 먹으라고 해도 아,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럼 그건 어때? 스키야키 소스 중에 날달걀 아, 풀어갖고 찍어 먹는 거. 그건 괜찮아? 아, 풀어서 뭐 다른 요리하고 그런 괜찮다. 오케이. 오케이. 달걀 좋아하나요? 좋아요. 오. 아, 아주 좋아합니다. 날달걀만 먹을 수 있나요? 아, 그건 좀. 아, 그러니까. 어. 그건 좀. 형 알병이 어때? 어? 부대에서 다 키우다가 알 이렇게 가져오고. 아, 그 집, 집. 아, 집이구나. 아, 그러면 네. 알집이 어때? 알집? 아, 알집이구나.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가보죠. 제일 좋아하는 달걀 요리. 근데 이게, 요리? 야, 45개가 있어갖고, 64강도 아니고, 너무나 많이 애매해. 잘리겠다. 애매해. 어쩔 수 없어요. 오므라이스도 계란 요리인가요? 그렇죠. 들어가지. 뭐 달걀이 메인 들어가지. 그래. 오므라이스에서 그 지단이 빠지면 그건 그냥 약간 계란이 없으면 볶음밥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될 수 있지. 주원 형이 이제 지난 회차 식당 탈출해서 에무라이스. 에무라이스가 뭐예요? 어, M에서 먹는 밥. 에무라이스. 오므라이스 말고. 가겠습니다. 안보사에 많은 변화가 있었군요. 아... 아, 저는 이거는 바로 나왔습니다. 계란 초밥이죠. 네. 저 계란 초밥을 좋아해요. 토마토 달걀 볶음밥이 별로 익숙하진 않아요. 토달볶은 따로 먹잖아. 네. 근데 저거를 밥에다가 볶은 거네. 근데 계란 초밥은 저게 이제 보통 보급형으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계란 초밥은 보통 이제 쌉니다. 다른 초밥들에 비해 생선이 들어간 이런 거라. 근데 진짜 좋은 폭신폭신한 계란 그 느낌으로 하잖아요. 다마고라 그러잖아. 와, 진짜 맛있어요. 이게 약간 좀 그 초밥방에서 나오는 어? 계란의 이런 맛이 약간, 미미! 어, 약간 네, 이런 느낌이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옛날에 그래서 그런 만화책 같은데 이 초밥집에 네. 실력을 보려면 아, 아, 맞아, 달걀 맞아, 초밥을 맞아, 먹어봐야 맞아,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 달걀로 갑시다. 네. 저도 계란 초밥. 달걀로 갑시다. 다 달걀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구운 삶은 계란. 핏단! 핏단 드세요? 뭐예요? 소마, 저거 삭힌. 저게 너? 중국 요리에 이제 들어갈 때가 많아요. 저는 네.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취두부. 뭐 아니면은 뭐 또 저런 뭐 삭힌 홍어. 홍어. 아, 이런 거 저는 못 먹습니다. 잘. 제가 구운 삶은 계란은 고소하고 더 맛있을 네. 것 같은 느낌이. 근데 핏단 고소해? 아, 나 피, 저런 거는 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네. 불호가 많은 음식이야. 구운 삶은 계란. 그거 먹어봤나요? 여기 있을래나? 곤계란. 근데.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 네. 아, 너! No! 난 그거 절대, 봤는데 와 절대, 이거는 절대 내가 어지간한 거는 나는 그래도 먹어보는 거에 그 호기심이 있어서 먹어보자는데 그거는 딱 보는 순간 아 야, 이건 못 먹겠다 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쉽지 옛날에 않냐. 공계란 시장에 있었어 진짜? 너무 삶은 계란 맛이죠 고삼계 오믈렛이죠 달걀 프라이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 반숙이 있고 완숙 반숙 뭐 좋아해요? 저 반숙이요 나 반숙 반숙 반숙이 네. 좋지 오믈렛이지 야 오믈렛 저거 저기 뭐 딱 튀... 하면 이렇게 짠 하고 짜잔 하고 열리는 거야. 버섯 피망 뭐 오믈렛하고 계란 후라이 완숙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오믈렛은 어떨 때면 좀 부담될 때가 있어. 난 간단하게 계란 후라이 그냥 하나 있는 뭐 거 먹고 싶어 그랬는데 오믈렛은 좀 더 푸짐해 보이잖아. 그리고 뭐가 들었지. 채소든 버섯이든 맞아, 맞아. 아니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믈렛에 치즈 너무 많이 때려 들어간 건 별로 좋지 않더라고. 맞아 맞아. 그러면 주객이 전도되는 느낌이지.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음식이든 뭐든지 무지성으로 치즈를 때려 넣으려는 어떤 그런 것은 저희가 지향해야 된다. 캠페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무지성 치즈 많잖아요. 아니 그게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누구죠? 치즈를 좋아하시는 분이. 그래요? 네. 뭐 그건 굉장히 많더라고. 이게 네. 약간 좀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여성분들이 치즈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맛을 맞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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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 치즈가 자연스럽게 좀 들어가지 않았나. 뭐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예. 어쨌든 오믈렛으로 갑시다. 오믈렛. 네. 탱신항이 뭐야? 뭔가 중국 요리 같은데. 그러니까 딱 봐도 그냥 중국 요리 느낌인데. 중국 무슨 그 계란탕 느낌의 어떤 그래. 그런 탱신항. 탱신항. 텐진 조약 말고. 네. 네. 아니면 텐궁. 탱신항. 자, 크래미 달걀 덮밥.
일본식 계란 덮밥이래. 아~ 야, 너 왜 일본식인데 몰라? 아니, 저게 어떻게 계란 덮밥이야? 이렇게 했는데 안에 밥이 있나 보지. 그렇지. 아~ 근데 저게 약간 전분 넣은 것처럼 좀. 맞아, 맞아. 이렇게 뻘쭉하면. 아, 게맛살 들어오고 했으면 이거 맛있겠는데요? 이 게맛살이 들어갔네. 어, 난 이거 엄청 맛있을 것 같아. 저는 그러면 텐신앙 하겠습니다. 저도 텐신앙.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잡혀야지. 네. 이걸 합시다. 네. 근데 이게 안 먹어봤는데도 뭔 맛인지 알 것 같아. 그렇지. 아! 아, 근데 계란빵도 맛있어요. 나는 계란빵을 한때 되게 좋아했었어요. 되게 좋아했다가 저게 싼 간식이었지 옛날에. 네, 어느 순간 계란이 하나를 딱 다 들어가거든. 그치. 어느 순간 아, 이 계란이 왜냐면 이거 다 포장마차식을 밖에서 맞아. 팔잖아요. 이거 파시는 분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아, 이 계란이 신선할까? 그렇지. 이거 신선한 계란이니까. 또 뜨거운 불 옆에 있으니까. 이 생각 드는 순간 잘 안 먹게 되더라고. 그렇지. 아무래도 사실 우리가 길거리 음식을 좋아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 저는 계란빵보다는 계란찜입니다. 저는 계란빵 개인적으로 불호입니다. 왜요? 뭐 이상하게 나는 저게 맛이 없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전주에서 학교를 나왔잖아요. 예. 그 전북대학교 앞에 이제 그 이제 큰 도로에 이제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 지하보도에 계란빵을 파시는 그 와플이랑 계란빵을 파는 데가 항상 있었어. 거기 지나가다 보면 술 먹고 이제 지나가다 보면 계란빵 먹고. 냄새 때문에 하나 먹고 막 이랬었거든요. 나는 근데 달걀찜 좋아. 네. 계란찜 가시죠, 계란찜. 계란찜. 네, 계란찜 거의 호불호 없지 않나? 계란빵 있으면 나는 근데 계란찜 너무 이렇게 일본 스타일로 아주 얌전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스타일로 빡 하는 거는 이게 좋아. 이게 또 전자레인지로도 간편하게 할 수 그래, 있거든요. 폭탄 계란찜. 이렇게 딱 그 랩에 구멍 톡톡톡 뚫어가지고. 파 좀 넣고. 후추 좀 빡빡 뿌리고. 스카치에 그 저번에 이제 빵 안에 저런 식으로 들어간 건가? 그런가 보네. 삶은 계란이 이제 계란빵 느낌으로 들어간 느낌이. 이건 뭔가 약간 스페인 느낌이다. 아, 그러니까 몰라. 근데 토마토 바질 아니야? 프리타타는 그냥 저거네요. 뭐 이제 토마토 넣고 뭐 저기 뭐 베이컨 같은 것도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구운 계란찜이라고 보면 된대. 이탈리아네, 이탈리아. 바질 토마토인가 보다. 맛있겠는데요, 저거? 나 프리타타. 나도 프리타타. 나는 달걀이랑 바질 토마토가 되게 잘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생각해. 프리타타. 토달복 계란탕. 와. 야, 근데 계란국은 볶음밥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김치 볶음밥이든 중국식 그치, 볶음밥이든. 그치. 그냥 계란국만 단독으로 먹기엔 좀 아쉽. 맛있긴 한데 뭔가 밥이랑 조합됐을 때 시너지를 내는 느낌의 음식인 것 같아. 근데 토달복은 맛있습니다. 안주 느낌으로 먹을 수 있지. 그리고 저거 사실 그것도 돼. 그 식단 관리할 때 단백질도 채소도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의 포만감도 있는 음식이라 나는 괜찮은 거라고 봐. 토달복. 나는 계란국만 단독으로 먹는 게 그냥 토달복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식사 느낌, 토달복이 식사 느낌이라면 계란국은 그냥 난 그냥 사이드로 나오는 그래, 국. 국. 계란국인가요? 토달복. 토달복이지. 네. 아, 근데 킹라이스. 아, 무조건 무조건 M라이스죠. 무조건입니다, 저거는. 혹시 이길 수가 없어. 계란으로 M 해본 적 있나요? 뭐 계란으로 이게 몸을 비비나요? 아니 뭐 계란을 터뜨려서라든지 뭐. 그럼 그럼 어떻게 해요? 핥아 먹어요? 네. 그걸? 그래야지. 아니 거기 불에 익힐 수는 없잖아. 네, 불옵니다. 네. 저는 에무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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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란 후라이 반숙이 굉장히 강력한 느낌을 가져갔지만 에무라이스는 아 오므라이스 이길 수. 아 이게 사실 4강 이상급입니다. 네. 에무라이스로 가시죠. 에무라이스. 난 저 데미그라스 소스가 좋아. 텐신동. 이게 이제 아까 그 텐신항 같은 그런 느낌이겠네. 그 텐신동. 밥 위에 또 뿌려 먹는. 텐신동이 텐신항이네. 아, 그 같은 거라고 보면 된대. 네. 텐신항, 텐신동. 네. 그럼 아까 하나 올렸으니까 스크램블로 가자. 가자. 스크램블도 근데 활용 폭이 너무 넓어. 그럼. 야, 이게 그 진순자 계란말이 김밥 아니에요? 그치. 여기에 장아찌 있고. 근데 기가 막히거든, 저게. 그것도 괜찮거든? 근데 저. 달걀장 난 노. 그거 있어. 반숙 달걀장 있잖아. 삶은 계란을 반숙을 한 다음에. 아! 홍고추랑 이런 거 해서 그거 떠서 깬 다음에 밥에 비벼먹는 거거든? 그 리주얼이 이래서 그렇지, 이게 이렇게 잘 안 해. 그리고 난 저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네. 그 쌍화탕. 쌍화탕에 계란 노른자. 그 계란 노른자 이렇게 맛있어. 딱 띄워주는. 저는 그래도 계란말이 김밥. 아 근데 저게 그 계란말이 김밥이 진짜 존나 개사기입니다. 저거? 존나 맛있어요. 존맛이죠. 네.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 그래. 한 다음에 까면 반숙 이런 느낌이야. 맛있지. 이 계란말이 김밥이 네. 세. 진짜 맛있어 저거. 그 요즘에는 뭐 진순자 이런 데 아니더라도 스쿨푸드 이런 데. 스쿨푸드 그렇지. 말이로 많이 나와.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맛있어요? 계란말이 김밥. 네. 아 나 저거 진짜 엄청 좋아해요. 머랭. 아, 머랭 계란말이지. 계란말이지. 계란말이죠. 조건이지. 네. 계란말이지. 계란말이 어떻게 이깁니까? 계란말이 김 들어간 거 좋아하네. 오 나쁘지 않죠. 김 하나 껴갖고 이렇게 말기도 하잖아. 네.
훈제란이랑 삶은 계란 튀김. 삶은 계란 튀김 저거 은근 별미입니다. 옛날에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떡볶이에 저게 있어야 좋아. 그래, 맞아. 그래, 반딱 갈라가지고 나눠먹고. 나는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뭐야, 저, 찜질방 같은 데 가서 이거 먹잖아. 나는 훈제란이 내 입에 잘 안 맞더라. 나 잘 안 먹어요. 저거 이제 식단 조절하는 사람들 좀 많이 먹고. 아니, 좀 그냥 계란 먹으면 좀 물리니까. 근데 그 좀 고소할 때가 있어요, 훈제란이. 그냥 입에서 좀 걷더라. 근데 나는 그냥 삶은 계란이 더 좋아. 나도 훈제란의 장점, 껍질이 잘 까진다. 아 그래. 삶은 계란이나 훈제란이나 저는 비슷해요. 비슷하다. 네, 삶은 계란 자체를 많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삼계튀. 아유, 삶은 계란인데 계란 튀김에 떡볶이까지 있으면 그것도 다른 문제지. 나 저 중통 하나. 나 무조건 삶은 계란. 예, 삶은 계란. 삼계튀. 수란. 아, 스페인식 오믈렛. 스페인식 오믈렛은 뭐가 달라? 예, 저게 이제 야 감자인데. 예, 저게 이제 또르띠아 데 빠따따라고. 밑에 그럼 또르띠아가 깔려? 근데 빠따따가 이제 감자예요. 아. 저거는 근데 나는 그러니까 계란이랑 감자 요리거든요. 근데 나는 감자가 조금 더 지분이 주다. 많지 않나. 아, 그래. 예. 근데 수란이 또 기가 막히거든. 수란은 또 콩나물 국밥과 그래. 이 조합이 좋죠. 아, 미쳐버리지. 예. 근데 스페인식 오믈렛 저 빠따따. 근데 맛있어요.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저기 케첩 뿌려 먹으면. 제가 이번에 여자친구랑 이제 스페인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예? 저거 먹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빠따따, 빠따따. 그 노래 있잖아요. 나나나나나. 빠따따, 빠따따. 음악 소리. 나나나. 그게 원래가 뭐였지? 몰라. 빰빰빰, 빰빰빰. 그런데 그건데. 뿌따따. 뿌따네. 아, 여기고 우리나라 말은 뿌따가 여기 아니잖아. 아, 원래 따따따 따따따 음악 소리로 이거였던 것 같아. 따따 빠따따. 네, 그게 감자자 감감자 그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 근데 이제 그 제 그 스페인 친구 얼마나 이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 스페인 갔을 때 걔가 스페인에 있었거든요. 걔는 어머님이 이제 저녁 식사 초대를 해주셨어요. 갔는데 저거는 이제 어머니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별로였군요. 아 졸라 맛있었어. 그래? 내 여자친구가 스페인 친구의 어머니는 또 이제 음식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 지금 제 여자친구가 지금도 얘기합니다. 그것도 먹고 싶다고. 아하. 근데 저건 그러니까 감자와 계란이 같이 들어가 있는 요리인데 나는 맛이 없을 수는 없다고 봐. 굳이 따지면 저거는 좀 감자 지분이 높지 않나. 근데 저 술안 못 참거든요. 여성 보컬 술안 목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우 저 술안 못 참아요. 네. 저 술안으로 갑니다. 술안. 아 근데 이거 너무 맛있겠다. 맛있어요. 빠따따. 저는 빠따따 하면 해줘. 예. 제가요? 그럼. 이 사람한테요? 예. 어떻게 해요? 할 줄은 모르는데. 아, 뭐 배우면 되지. 물어볼게요. 제가, 예. 제가 노래 부르면서 먹겠습니다. 빠따따 빠따따 존나 맛있어. 쇼츠를 한번 뽑읍시다. 쇼츠. 그래. 네. 계란볶음밥이죠. 계란볶음밥이죠. 아, 이게 그거야. 뭐. 그 요리왕 비룡에서 쌀에다가 아, 알아, 알아. 달걀 하나하나를 다 코팅을 해서 황금볶음밥이라고. 어, 맞아, 맞아. 왕 나와. 왕. 그러면 뭐 쌀알이 팍 튀는데 금빛이 옆에서 빡 금은빵이야 거의. 계란볶음밥은 자취할 때 그냥 할 거 없잖아. 하나 밤 이렇게 기름에 좀 적당하게 두른 다음에 계란 탁탁 깨가지고 섞음 끝이야. 김에 싸 먹어도 되고 케첩 그래. 먹어도 되고. 아, 계란볶음밥. 달걀 샌드위치도 맛있긴 한데. 아 계란볶음밥. 이거로 갑시다. 거의 우승급이죠. 저거는 좀 날려야 돼. 에지댄 에그 샐러드. 아 이거 그냥 그 흰자인데. 흰자. 그 흰자에다가 저거 노른자 으깨가지고 저기 샐러드. 마요네즈랑 이렇게 같이 해서 하지 않았겠어? 아, 근데 또 지단이 또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데이는 그 음식의 곁들임이잖아 사실. 그렇지. 그러니까 뭐 떡국의 지데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난 에그샐러드 저 맛있을 것 같아. 아, 저 맛있죠. 저거 당연히 맛있어. 맛없는 게 이상하잖아. 에그샐러드. 그리고 저 봐봐 흰자만 있잖아. 그러니까 나 너무 좋아 에그샐러드. 저거 빵에 발라 먹으면 맛있어. 아 맛있지. 그럼 아까 계란 샌드위치인데 그게? 그렇잖아. 그렇지, 그렇지, 계란 샌드위치 잘 들어간 게 에그샐러드 아니야? 이거는 나는 에그샐러드라고 봅니다. 에그샐러드. 지데인은 좀 계란 요리라고 하긴 좀 어렵지 않나? 지데인. 아, 간장 계란 먹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저기 키토 그거 아니야? 아, 근데 이거는 간장 계란밥이죠. 간계밥 가야죠. 간계밥, 이건 간계밥이라고 봐. 간계밥이죠. 간계밥 이제 주은이 형한테는 군만두한테 진 거지? 아, 계란볶음밥이죠. 계복. 계복. 계란볶음밥이죠. 예. 와! 그래도 에무라이스죠. 저는 에무라이스입니다. 와 무조건이야 이거는. 계란초밥 에무라이스. 아니 에무라이스로 이제 부르기로 한 건가요? 네? 또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에무라이스 양념 그런 게 있죠. 네네. 군침이 싹 돌지. 네. 저는 에무라이스입니다. 넌 초 배고프신 것 같은데요? 네. 아 씨. 아, 둘 다 맛있는데. 이 오므라이스도 보면 한국식 오므라이스도 있고 일본식 오므라이스도 그치.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국집에 사는 오므라이스 빨간도 달라. 애들이 거의 꽂혀가지고 킹오므라이스 맨날 먹었잖아. 그래, 졸라 맛있거든.
아, 저도 오므라이스 하겠습니다. 네. 오므라이스가 좀 세네. 나는 킹오라이스는 네. 우승급이라고 네. 봅니다. 세네. 달걀의 대표 주자야. 그래도 계란말이 김밥. 예, 저도 이거 김밥인 것 같아요. 네. 아, 계란말이 김밥 왜 이렇게 맛있지? 맛있어. 안에 계란 지단 든 거랑 또 다르다. 맞아. 저는 삶은 계란을 그래도 막 선호하진 않기 때문에 저 텐신앙 가겠습니다. 저 먹어보고 싶네요, 저는. 네. 나도 텐신앙 아시죠? 텐신앙. 저거 약간 누룽지탕에 달걀 풀어놓은 그런 맛일 그러니까. 것 같아. 아, 이건 택하구나. 그 밥을, 그래도 밥을 선택해야지. 관계밥 가나요? 졸라 좋아하네. 관계밥이 맛있어요. 관계밥 괜찮아요. 저는 계란말이 하겠습니다. 아, 이게 매력이 다른데. 완전 다르지. 계란말이는 이상하게 식은 것도 맛있다. 맞아. 그 한식 뷔페 같은 데 가면 식은 거 이렇게 있는데도 그것도 밥이랑 괜찮아. 따뜻한 밥이랑. 그리고 이제 보통 백반집에 갔을 때 저를 계란머리를 준다? 그러면 아주 퀄리티가 높은 겁니다. 만들자마자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오믈렛을 고를지 모르겠으나. 그치. 뜨거운 거는 또 오믈렛이 기가 막히는 거야. 아, 계란머리는 실패하기가 어려운 음식이기 때문에. 저거 안 좋아하는 사람 잘 없겠지? 네. 저 계란머리. 달걀머리로 갑시다. 저는 토마토 달걀 볶음으로 하겠습니다. 토마토와 계란이 조합된 그 안주 요리 다 괜찮아. 그 양꼬치 집에 가면 좀 맞아. 있거든요. 토달볶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항상 시켜 먹습니다. 그래. 네, 안주로 괜찮아요. 예전에 이렇게 양꼬치 집이 많이 생기기 전에 그 서울대 입구역 쪽에 성민 양꼬치가 좀 괜찮았어요. 거기에는 이게 여기 없었어 처음에.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시킨 걸 보니까 없는 걸 주문했는데 해주더라고. 그래서 저거 시켜서 먹었었는데 야, 히든 메뉴네. 그렇지. 뭐 돼지 귀무침 이런 거 존나 맛있더라고. 저는 술안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혼합국밥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근데 이게 야, 아, 단독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술안 못 참죠. 어 나는 술안 왜냐면 난... 그게 어쨌든 저 술안 안에 들어가 있는 노른자가 약간 날것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형이 거부감을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거부감이라기보다 나는 콩나물 국밥 빼고는 술안을 먹을 일이 거의 없었다고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저는. 아 근데 네. 술안 아 보참지 술안. 그럼 저도 술안 하겠습니다. 일부러 아니 거잖아. 솔직히 이거는 솔직히 너 토다리야 이 새끼야. 왜 토다리야? 네 관상이 토다리인데 이 새끼야. 내 관상이 어디가 토다리야? 무렇게 떠가지고 새끼야. 울그락불그락 새끼야. 어? 아니 요즘 얼굴색이 좀 안 좋긴 해. 네. 왜 안 좋아요? 아, 형이 무너지면 큰일 나. 건강이 안 좋아요? 형이 무너지면 큰일 난다고. 술안. 네. 나는 무너져도 되냐? 약간? 약간 평시에 무너져 있는 타입. 그렇기 때문에 살짝 이제 이렇게 세우는. 그래. 아 토다리 괜찮은데. 너 토다리 좋아하잖아. 내가 왜 골랐냐면 우리 집은 똥 쓰려고. 술안을 자주 해먹어. 아 그래? 아 그래? 전혀 나는 이런 거 알고 엄마가 나 않네. 저녁에 집에 가면 계란 후라이 기름 있는 거보다 간단하게 먹고 자라고 국자에다가 이렇게 중탕에서 아~ 해줬었어. 아니 란을 좋아하네. 술안 좋아하고 토란 좋아하고. 우리 엄마 술안이야. 아 그래? 이름이? 아 그리고 채란이랑 같이 방송하고. 아 그렇지. 네. 물론 그 이름에 들어가는 난은 이제 난초 난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아~ 네. 우리 엄마 술안이네. 아 스크램블에그죠. 스크램블에그죠. 저게 케찹만 뿌려 먹어도 졸라 맛있어. 그걸 아셔야 돼요. 에그 샐러드 가겠습니다. 왜? 스크램블 가겠습니다. 제가 제일 자주 해 먹는. 그렇지. 그래. 난 저기다가 케찹 안 해. 나 마요네즈. 아니 있어. 얼마나 쉬워. 그냥 대충 샤키샤키 해가지고 이렇게 볶음 끝이야. 나 예전에 배고플 때 저거 스크램블 계란 다섯 개 시켜 먹었어. 에그 샐러드가 아, 훨씬 더 풍성한 맛이 나올 수가 있어요. 건강식인데. 스크램블이 더 건강식이죠. 그렇지, 그렇지. 왜? 아니 여긴 봐봐라. 맞아. 드레싱이 있어야 되잖아. 드레싱이 들어가잖아. 이거는 소금 후추만 뿌리면 돼. 그래, 소금 후추 없어도 돼. 계란말이죠. 계말. 계란말 우승급이야. 그래. 또. 이게 확실히 밥끼리 붙으면 좀 고민이 되네. 자. 여기서 간장 계란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란말이 김밥입니다. 왜요? 두 개 중에 딱 있으면 저는 계란말이 김밥에 손이 갈 것 같아요. 네, 그걸 선택할 것 같아요. 딱 두 개 있으면. 혹시 찐 따라서 제일 마지막에 고르려고 안 고르고 있는 건가요? 네, 종이는 무조건 계란말이 김밥이에요. 아, 네, 그래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간장 계란밥을 할 수가 없어. 네. 솔직히 맞잖아. 아. 이건 계란말이 김밥이에요. 아, 제가 옛날에 그... 뭐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게 봉천동 진순자 그때 초반에 이렇게 막 떴을 때
집에서 봉천동이 멀잖아. 졸라 멀지. 형 부천. 부천인데. 아, 엄청 멀지. 어, 곱창 먹고 저거 먹고 그랬어. 거기 이제 유명한 황소곱창이 한 군데 있어요. 봉천동에. 그 보라색 간판. 그 여기 먹고. 그다음에 그쪽이 또 최희성 고려왕족발. 그 그집 유명한 맛집들이 좀 많았단 말이야. 많이 먹으러 다녔습니다. 네. 계란말이 맛있죠. 난 여기 있는 장아찌가 좋더라고. 아 맞아. 그게 맛있어. 잘 잡아줘. 에무라이스 갑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건 에무라이스는. 예, 우리의 주식이었죠. 네. 어떤 에무라이스를 좋아하나요? 그 요즘에 그 있잖아.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갈라가지고 팍 펴지는 그 에무라이스. 약간 그건, 일본식 아닌가? 아 그거는 좀 부담이 되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형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아서 그 맛이 확 느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네. 그냥 적당하게 잔잔바리처럼 살살살살 네. 있어야 돼. 어. 딱 저 정도면 너무 훌륭하지 않을까. 아. 나는 그냥 그냥 무식한 오므라이스 좋아해요. 저런 옛날 우리 오므라이스 보면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잖아. 어 그냥 끝. 어, 그것도 괜찮아. 네. 저 오므라이스. 이건 에무라이스죠. 아, 오므라이스죠 맞아요. 게티 이미지에서 가져왔네요. 오 게티 에무라이스가 있군요. 우리도 이제 게티를 돈 주고 쓰는데. 그렇죠. 그래도 개복이 아닌가? 네, 개복. 그러니까 못 먹어본 음식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추정까지 이걸로 왔으면 많이 온 거야. 네, 네. 개복. 에무라이스죠. 에무라이스는 저는 저 마음속의 우승입니다. 네. 마음속의 우승? 그러면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남아도 되나요? 그러니까 변수가 니들이 아주 X이기 때문에. 아주 네. 니들이 X이기 네. 때문에요? 네. 니들이 선택이 네. 변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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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가 적이 아니에요. 네네. 같이 컨텐츠를 만들어간 동업자예요. 자, 이상이 월드컵 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네, 나의 선택을 방해하는 작자들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 특히 이 사람? 전혀 아니죠. 형이지 뭐 전혀 아니죠. 이상이 월드컵 할 때 저 새끼 사람 아니다. 네, 저는 그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사람 새끼 아니다. 네, 사람 새끼 아니다. 네. 아 역시 그 종현 형이 이제 반페르지를 이제 사람 네, 그렇죠, 새끼 아니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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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건 난 둘 다 좋아하는데. 네. 찐따처럼 마지막에 하지 말고 고르세요. 제가 먼저 고릅니다. 네. 계란말이 김밥. 네. 저는 오므라이스 가겠습니다. 와우! 네. 너 왜? 오므라이스는 아, 좀 완전체야. 모자란 게 없어 저기 오므라이스. 네. 갑시다 오므라이스. 네. 찐따 박멸 성공. 오므라이스는 인정합니다. 네. 박멸이요. 찐따 박멸 성공. 야 이게 계란볶음밥이 자. 저는 자취할 때 계란볶음밥 참 그러고 보니까 간장계란밥 안 했는데 집에서 그 뭐야 계란볶음밥 저건 해 먹었어? 계란 하나에 밥 비벼 그 넣어서 식용유와 같이 볶아 먹는 거 있잖아 그건 해 먹었어 그래? 특이하네 어! 난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자취를 하고 있으니까 요새 이제 집에서 잘 안 먹거든요 왜냐면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회사 나가 있고 그러니까. 뭐 외부 가고 이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한창 해설 처음 시작했을 때 동생이랑 둘이 살 때는 저 계란볶음밥을 자주 해 먹었는데 이게 너무 똑같은 것만 먹으면 질리니까 변주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간장으로 간을 해보기도 하고 소금으로만 간단하게 해보기도 하고 파기름을 내가지고 거기에 계란볶음밥을 해보기도 하고 파기름을 많이 하지. 파기름도 좋지. 근데 어떤 식으로 이걸 하든지 계란볶음밥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근데 혹시 그건 안 먹어봤나요? 우리 집만 먹나? 뭐요? 뜨거운 밥에 그냥 날달걀 그다음에 간장 한 스푼 그냥 그렇게 볶아 먹는 거 날계란에 비벼 먹잖아. 비벼 먹어. 네, 옛날에 좀. 먹어봤지 옛날에. 저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어요. 전 먹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밥의 뜨거움 때문에 계란이 익어서 완전히 익지 않아. 그렇지. 근데 날달걀 그 향이 확 나. 아 그럼 좀 별로인데. 어떤 의미로는 계란 볶음밥하고 똑같. 그러니까 간장 계란 볶음밥 그런 느낌이지. 똑같아. 근데 그게 계란 후라이냐 네. 날달걀이냐의 차이지. 어머니가 해주신 거예요? 아빠가. 아, 아버지가. 응. 엄마는 저기 시집 와서 이런 거 처음 봤대. 아 진짜? 어, 아빠네 나도, 집에서 먹었어. 나도 처음 봤을 것 같아. 저는. 먹어봤어. 네. 아버지 어머니 둘 다 거제뿐이에요? 아니요. 엄마 외 이거 외가가 경상도고. 아. 형 그래서 계란볶음밥이요? 네. 안 되겠다. 저 계란볶음밥 가겠습니다. 넌 뭐였어? 저 원래 계란볶음밥이지. 근데 왜 말을 안 하냐고. 찐다니까요. 아니 미리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네. 왜 이 사람한테 그런 인식을 심냐고. 뭐 사람 아닌 인식이었는데. 사람 새끼 아니다 이런. 재밌잖아. 네. 얘는 뭐 우승이네요. 네. 계란볶음밥이요? 에무라이스죠. 무슨 계란볶음밥이야. 이게 다른 의미로 비슷한 음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에무라이스죠. 네. 저는 근데 사실 비슷한 음식으로 보지 않는 게 계란볶음밥은 아닌데 나도 비슷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저의 또 힘든 시절 함께했던. 난 계란볶음밥. 네, 저도 계란볶음밥으로 가겠습니다. 야, 에무라이스가 훨씬 맛있잖아. 형이 계란이 확 하는 게 좀 그 부담스럽다고 했지. 나는 여기에 이 흥건한 소스가 항상 부담스러워. 소스 빼고 먹으면 되지. 저게 더 좋아. 소금 간한 달걀 볶음밥. 맞아. 간장보다 소금 간이 좋아. 소금 간이 진짜 깔끔해. 뭐 요량 비룡 달걀 그 황금 볶음밥 그래. 보면 돌아버려. 그 에피소드 그리고 흡입하잖아 이렇게. 그럼. 이거 많이 안 했네. 새핑이다 새핑. 네. 계란찜이 일이야? 야 우리 안 들어 계란 안 들어간 거 뭐 있냐? 거의 대부분 우리가 나왔던 거야. 네. 에그타르트. 아, 에그타르트. 맛있지. 아니 그 포르투갈인지 스페인인지 그 포르투갈 맛있다면서. 포르투갈이. 포르투갈이 출발이에요. 출발. 그래. 네. 최초의 에그타르트집. 태국 오믈렛. 근데 태국 오믈렛 저거 맛있을 것 같은데? 달걀장 이거는 좀 비선 날계란. 날계란 덮밥이 있네. 빗데인. 그래 아까 네가 말한 거. 빗데인. 계란 아빠. 그래 이거 만들어준 기계도 있잖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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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맞아. 온센 탐하고 저거는 이제 그 일본적이잖아. 살짝, 그래가지고. 계란 저거 기계잖아요. 저거 그래. 한때 되게 유행이었어. 맞아. 아침에 이렇게 직장인들 먹고 가라고. 그다음에 자왕무시도 있네. 자왕무시가 뭐야? 일본식 계란찜인데 여기 새우랑 이런 거 채소 같은 거 들어가서 되게 여보. 부드럽게. 막 이거 옛날 횟집 같은 데서 맞아. 막 있는 것 같아. 처음에 저 바로 나오죠. 에피타이저 같이. 신신동. 우리 뭐 다 보여. 네. 에그 베네딕트는 나 좋아하는데. 그게 뭐야? 베네딕트 컴버비치예요? 저게 이게. 그야말로 저게 반숙 아닌가요? 맞아요. 반숙? 맞아요. 네, 반숙 자리를 이제 그 노른자와 함께 같이 아침에 나는 저게 만약에 브런치 그래 그런 집에 있어 저게 있으면 저걸 먹는 편이에요. 그렇구나. 처음 봤습니다. 네, 좋네요. 네. 계란 요리 맛있는 거 많네. 계란 맛있지. 배고프다. 달걀 드세요.